하얀 앞바다의 난도는 우리나라 괭이갈매기들의 4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난도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괭이갈매기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바로 옆에 궁시도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조상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안 만리포에서 24km, 뱃길로 약 1시간 거리의 궁시도는 요즘 괭이갈매기들의 새로운 낙원이 됐습니다. 2만여 마리의 괭이 갈매기들이 한꺼번에 비행을 하면 하늘을 뒤덮을 만큼 장관입니다. 부화를 바로 앞둔 알과 막 태어난 새끼며 걸음마를 배우는 앙증맞은 모습까지 궁시도는 요즘 새 생명의 탄생으로 한창입니다. 이곳 궁시도에 괭이 갈매기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약 3-4년 전부터입니다. 여기에서 약 3km 거리에 있는 괭이 갈매기 섬 난도가 포화 상태에 이른 때문입니다. 난도는 궁시도에 비해 훨씬 작은 섬이지만 4만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난도보다는 사람들이 접근이 좀 용이해서 그동안은 좀 피했던 장소인데 그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서 여기서도 그 절벽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괭이 갈매기들의 개체수가 증가한 데는 난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사람의 접근을 차단한 데다 해마다 이맘때면 이들의 먹이인 멸치어장까지 형성돼 독도와 홍도, 칠산도와 함께 우리나라 괭이갈매기의 4대 서식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어민들도 섬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괭이갈매기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보인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쯤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관심 없이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상당한 개체수가 아주. 어민들이 어장을 찾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괭이갈매기는 8월 말쯤 새끼와 함께 번식지를 떠났다 이듬해 봄에 다시 찾게 됩니다. TJB 조상원입니다.